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전일 약세였던 빅테크는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고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섹터들의 반등과 그간 상승을 보였던 경기에 민감주의 소폭 차익 실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특히 나스닥으로 자금이 좀 상당분 유입이 되면서 분위기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만들고는 있지만 순환매 자체가 다소 빠른 장세인 만큼 큰 방향을 아예 잡아버리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그날그날의 단기적인 변동을 좀 확인하면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증시와 우리 증시는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훨씬 더 이전보다는 상관관계가 좀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움직이는 섹터라든지 뭐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최근에 시장은 가는 종목들이 계속 좋게 가고 있는 흐름이고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외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좀 대부분인데요. 이후의 상황도 뚜렷한 변수가 없다면 한동안은 지금의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매 관점을 뭐 기업 가치에 기반을 둔 가치 투자를 할 경우에는 상승을 좀 기본 관점으로 두되 변수에만 좀 대비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 섹터로 좀 건드리신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재료가 살아있다면 기대감이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이 재료 및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안 이 테마 섹터에 대해서는 뭐 선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전과는 상황이 조금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사실 이전에도 뭐 여러 차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카카오와 비교를 해서 전혀 카카오에 꿀릴 종목이 아니다 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의 이 네이버가 시총을 역전당하면서 네이버의 이 기조에도 조금 변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인데요. 특히나 오늘 이 강한 상승이 이 바뀐 기조를 증명하는 흐름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죠. 카카오가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동업자 같은 느낌도 드는 상황인데요. 네이버는 기존까지는 그때그때 이 실적에 기반한 기업 가치가 온전히 좀 주가에 적용이 되는 뭐 실적이 요만큼 나왔대 그럼 주가도 따라서 요만큼 흘러가고 실적에 조금 부진했다 그럼 주가도 그렇게 부진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정직한 종목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느 순간 기조가 좀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카카오라는 녀석 때문인데요. 코인 시장의 강세로 이 재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 사태를 좀 겪으면서 정말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눌렸다가 이후에 회복을 하고 그 이상 더 상승하는 모습까지 좀 나타나면서 너도 나도 주식에 좀 뛰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지하철이나 뭐 식당, 뭐 카페 이런 데 있으면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종목, 뭐 너는 샀니, 어떻게 보니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좀 새로 시작한 투자자들이 좀 많아졌는데 소위 말하는 뭐 주린이라고도 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뭐 접근부터 애초에 시작부터 잘 하면서 저평가 종목을 내가 발굴을 해보겠다 알려지지 않은 종목을 찾아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본인이 아는 종목을 매수하면서 시작을 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내가 좋아하는 뭐 특정 분야의 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엔터라든지 뭐 스포츠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뉴스를 보고 정말 그때그때 나오는 테마주의 매매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식을 이제 막 접하고 시작한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도를 키우고 종목을 좀 찾아보고 분석하는 능력이 조금 더 커지면서 카카오라는 이 종목에 관심이 쏠렸고 이로 인한 기대감과 수급이 최근 카카오의 상승세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카카오 주가 보면은 엄청나게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상승세 자체가.
액면분할 이후에 조금 주춤하더니 최근 정말 하루에 거의 뭐 만 원씩, 하루 이틀에 뭐 만 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네이버랑 뭐 어떤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카카오는 뭐 카카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카카오라는 기업의 기업 가치가 주가에 적용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사업들을 확대하고 실적이 앞으로 더 증가할 거다, 늘어날 거다, 물론 뭐 실제 결과로도 증명을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 매출이 더 늘어나겠지? 계열사 상장도 안 해?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연일 상승을 나타내고, 이후에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슈라든지 이런 결과물로 인한 기업 가치가 선반영, 기대감으로 인해서 선반영이 된 주가를 뒤따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기대감이 먼저 주가를 이렇게 띄워버리고 끌어올려버리면은 그 이후에 실제 기업 가치가 뒤이어서 좀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그때 기업 가치가 그대로 정직하게 작용하는 네이버와는 다른 흐름이죠. 근데 네이버가 이 카카오의 시총이 역전이 되면서 인식이 조금씩 달라졌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카카오 되게 좋은 회사인 거 알아. 근데 네이버는 뭐지? 네이버는 회사가 안 좋은가? 네이버는 어떻지? 네이버라는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 두 종목을 비교를 해보면은 네이버가 카카오에 비교해서 꿀릴 게 전혀 없는 종목입니다. 플랫폼 기업으로 이 실적에 기반이 되는 광고나 이 커머스 부분에서는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네이버가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여러 계열사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기간 대비 성장이 강했기 때문에 이 카카오가 부각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네이버 역시 차근차근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커머스, 메타버스, 뭐 콘텐츠 등 국내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다수의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현재 이 플랫폼 관련해서 국내 시장은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고, 결국 서로 이 파이 쪼개 먹기 싸움은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수보다는 해외 시장이 앞으로의 성장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카카오톡이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메신저인 거는 맞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사실 카카오톡보다는 네이버의 라인 메신저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도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뭐 누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네이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얘도 알아보니까 되게 좋은 기업이네, 앞으로 더 성장을 많이 할 수 있겠는데, 기대해봐도 되겠는데 하면서 기대감이 서서히 카카오처럼 선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이버를 바라보던 투자자들의 시각이, 뭐 네이버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뭐 시총도 높고 대기업이니까 나는 좀 그래, 뭐 실적 잘 나오면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내가 매매하고 싶진 않아, 좀 답답할 것 같아, 이랬던 것이 얘도 앞으로가 엄청 기대가 되네, 와 제페토는 뭐야, 메타버스 뭐 앞으로 전망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기대감이 조금씩, 이전에는 기업 가치로는 주가가 온전히 적용되던, 일체화되는 그 상황에서 주가에 적용되는 거를 앞지르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전에는 실적이 올라갔어, 네이버 상승, 실적이 떨어졌어, 네이버 하락, 이런 상황이었는데, 카카오는 앞으로 좋을 거야, 먼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가 따르는 거고, 네이버가 지금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다, 이거를 확실하게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오늘의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카카오가 그러하듯이 기대감이라는 녀석이 네이버 역시 앞으로는 주가를 먼저 끌어서 올릴 것이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카카오처럼, 카카오 지금처럼 잘 올라가는 것처럼 네이버도 사실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었잖아요, 네이버들. 근데 앞으로는 카카오처럼 좀 우상향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카카오 영상에서 카카오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더욱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변수가 하나가 있다라면은 이 알짜배기 자회사들의 상장으로 인해서 카카오라는 모회사의 수급 밀집도가 떨어지는 시기가 오게 된다면은
과연 그때도 지금처럼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를 우상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네이버는 카카오와 다르게 본사에서 사업들을 총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후에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기대감이라는 날개까지 달린 이상 네이버는 어쩌면 카카오 못지않게 혹은 더 그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이버를 보고 사람들이 아니 뭐 시총 큰 대기업이니까 나는 매매 안 할래, 뭐 주식이 좀 빨리빨리 오르고 해야 재밌지, 뭐 이랬던 상황에서 카카오가 먼저 보여주니까 네이버가 뒤늦게 좀 인정을 받게 된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뭐 내 주식 올라가게 해주면은 어쨌거나 땡큐죠. 물론 오늘의 상승만 가지고 좀 판단을 하는 게 좀 이르다, 좀 시기상조이다라는 좀 생각도 동시에 좀 같이 들긴 하지만 지금 이런 흐름,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선반영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 지금 이 우상향, 카카오와 같은 상승세가 네이버도 한동안 이어져 준다면은 그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이버 또한 카카오에 뒤지지 않는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지금은 비록 가능성 정도에서 그치고 있긴 하지만요. 네이버는 응원의 마음으로 저도 앞으로도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카카오 못지않게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주면서 주주분들도 정말 좋은 결과 기분 좋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후에 변동 및 추가 상황에 다시금 영상 통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